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하는 생방송 제주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이 추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아, 근데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 주부님들이 좀 걱정과 고민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도내의 전통시장 6곳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사면 그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잘 챙겨보셔서 조금 알뜰한 소비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뭐 이왕이면은 전통시장 그리고 우리 골목상권을 이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정말 풍성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생방송 제주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자연국 리포터가 전해주는 이길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길엔의 자연국입니다. 두 분은 9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9월 네. 14일. 아주 특별한. 혹시 본인의 생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저는 1년 내내 생일이고 싶지만 제가 아니고요. 네. 올해로 56번째 생일을 맞은 그 누군가의 생일인데요. 네. 제가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68년 남양방송을 개국한 제 MBC가 올해로 어느덧 56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제주 MBC는 신뢰받는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문화와 정보를 전달하며 도민들 곁에서 함께 성장해왔는데요. 2024년 현재 제주 MBC는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창사 특집 제주엔 뉴스 시작합니다. 오, 멋진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엔 뉴스 좌앵커입니다. 첫 소식으로 저희 제주 MBC가 창사 56주년을 맞아 제주어 드라마 영등아방을 방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순지가 왔어! 순지가 왔어! 제주어 드라마 영등아방은 3년 만에 고향 제주로 돌아온 여주인공 순지와 그녀 앞에 나타난 의문의 남자 귀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어 드라마는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좌영국 리포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영국 리포터 나와주세요. 어디서 밥 먹고 있나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좌영국 리포터입니다. 이곳은 제주 MBC 제주어 드라마 영등아방의 드라마 현장인데요. 여기는 한림읍 한수리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조용해야 돼. 지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올해도 공개 오디션을 통해 끼와 입담 넘치는 도민 배우들이 탄생했는데요. 일상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구수하고 정겨운 제주어가 현장을 가득 채웠답니다. 막 가슴 탕탕해서 지금 가슴이 탕탕탕 떨리고 경해도나 영등할망으로 나와보는 말 비러그네. 이제 구쟁기형 불구러기형 하영 잡아줄센 막한 거 우리 제주도 사투리가 사라져가는 것이 좀 아쉬워가지고 이런 방송국에서나 어떤 데서도 이거를 확산시켜야 돼. 이제 둘이 내기 그 시각 대기실에서는 도민 배우분들이 사이좋게 분장도 도와주고 서로 연기 합도 맞춰보고 있었는데요. 실제 상황인 것처럼 두 분의 모습이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요즘 해녀들 우리 천이가 해녀역을 위해 5일장에서 신발을 공수해 오신 분도 계셨는데요. 열정들이 참 대단하죠. 디테일 하시네요. 네. 이때 밖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바로 1기, 2기 도민 배우 선배님들이 응원차 현장을 찾아주셨답니다.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민 배우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형 혹시도 도민 배우 출신이죠? 그렇죠. 맞네.
영등아 방송! 분위기 좀 끌고 왔습니다. 역시 역시 제일 후배가 제일 목소리가 크네. 여기 지금 위문방문 하신 거 아니에요? 위문방문? 아유, 와보세요, 와보세요. 저희 1기, 2기가 뜻을 모아갖고 올해 3기지 않습니까? 3기 영등아방도 1기, 2기에서 대박나라는 그 기운을 담아서 이렇게 응원을 왔습니다. 야, 멋지네요, 정말. 우리 또 가문잔치도 대박. 그럼요. 그다음에 용신단 삼촌도 대박났지만 영등아방도 대박나라고 우리 다 같이 영등아방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영등아방 화이팅! 3기 영등아방에 그냥 잘해봅시다. 나도 잘 대신하네. 배병대 기수보다 동인배우 기수가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예, 아니요. 여기 어떤 관계세요? 아이고, 저... 현실론 부부고. 현실론은 부부고. 저 뭐냐, 드라마로는? 드라마로는 후배. 아, 후배. 아, 예. 2기. 아, 2기. 그 관광객력과 그 모녀, 예, 예. 모녀, 실제 모녀가 나왔던. 예, 예, 예. 근데 이번에 3기로는? 부분들 남편분이 지금 노인회장 역할로 나오시고. 예, 예. 아, 대박이다. 온 가족, 온 가족이. 아니, 아니 평소에는 다정하다고 들었는데 너무 어색한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아이고, 완전 다정합니다. 다정한데. 저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다정한 원래. 사랑합니다. 야, 너무 좋았어요. 뽀뽀도 해주셨어요. 촬영장 가는 길 많은 응원을 건넸는데요. 영등아방 대박나라.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방송된 제주 MC 라디오 6시간 특별 생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에 이어 올해는 제주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장인정 아나운서 나왔네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찬 제주 역사 나왔고. 여행을 했다는 한 외국인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알퐁소 씨, 헬로, 헤이 스미스. 아, 제주 알레. 아우, 돌라르바. 하이, 파더. 아우, 노스. 아들 뿜뿜. 아우, 뷰티풀. 하. 아, 처음에 진짜 공항인 줄 알았는데. 저 안녕하세요. 저 아타샤예요. 아,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지? 웨스트. 아, 이스트. 아우, 땡큐. 이 영상 덕분에 저는 제주의 역사도 배우고 머리도 아주 많이 똑똑해졌어요. 아, 말끔 보인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제주 MBC. 공부하고 가니까 아주 굿, 베리 좋아요. 다음은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제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주 MBC가 따라가 보았습니다. 보도 특집 늙어가는 섬 좌영국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지난 4월 폐업한 제주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70대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망한 지 무려 2년이 넘어서야 발견된 김 씨는 숨지기 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됐다고 해요. 최근 노인 고독사와 함께 고령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각 지역에서는 마을 돌봄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화는 시작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늙어가는 섬 9월 12일 밤 9시 제주 MBC에서 방송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14일 제주시 한라수목원 일원에서 2024 제주어 백일장 행사가 열리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어르신, 외국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각 부문별 장원을 포함한 총 24명의 수상자를 뽑습니다. 이번 백일장에 참가하는 신청자 한 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나가의 씨름 대회용, 줄다리기 대회용, 대회 하염 나가바신디야. 이번엔 제주어 백일장에 나갑시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제주 MBC 제주어 드라마 배우, 완전 제주도 따위, 좌영국이오다.
원래 그 2024 제주어 101장이 있대네 가지고 내가 이제 홍보하려고 왔는데요. 9월 14일 그 수목원 일대에서 제주어 101장 대회가 있대면서다. 그날은 운문이여 산문이여 할 것이 글쓰기 연습만 잘하면 나올 수 있어요. 상을 받을 수 있어. 나도 오늘 이게 제주어 사전 딱 들려면 글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고 계신데 내가 좀 이렇게 그 글 좀 잘 짓긴 한데 그날 좀 아 좀 욕심 생기는데 상도 받고 싶은데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쇠막 돗지름 쉽게.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하니까 그때 다시 만나게 양. 거기 가면 스피드 퀴즈도 풀고 그다음에 그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그 우리 아이들 막 얼굴에 막 그림 그리고 앵 그리고 하는 거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막 저 상도 주고 헌대라니까 나영 강은에 혹은 같이 강은에 좀 풀어보게 봤어. 나도 가꾸다 양. 아 그러면 그 전이 저 나가 저 문제 하나 내볼까. 자 제주어 문제입니다. 이 표준어로 뭘까요? 야 정지의 강은에 곱대산이 만홍이형 폐만홍이형 꽝만홍이형 혹은 거 좀 와보라. 자 제가 문제는 정지, 곱대산이 만홍, 폐만홍, 꽝만홍. 정지. 요거는 정지가... 정답이 뭘까요? 그날 수목원에 오면 제가 가르쳐드리죠. 56년의 역사 제주 MBC. 저희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네요. 아유, 이. 나 앵커 같아요. 아유, 멋져, 멋져. 아유, 난 옷이 양복이 작아가지고 뉴스 앵커는 안 되겠어. 네, 마지막으로 56년 역사를 지나온 제주 MBC의 바라는 점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마침 56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로서 좀 동질감을 또 많이 느끼고 어렸을 때는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소홀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제가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음악 듣는 그런 프로그램을 MBC에서 좀 많이 들려줬으면 하는 느낌이고요. 또 국민들한테 제주도민들한테 이런 역사 문화 탐방이라든지 이런 제주도민의 삶을 진솔하게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 문화유산 역사,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 지루하지 않게. 제주 MBC의 창사 56주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이 제주를 잘 알리는 방송 많이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제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올레길, 맛집, 또 여러 자연유산 관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제주는 우리 역사의 축소판처럼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 이르기까지 많은 또 이런 역사 유적을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이런 역사 탐방길도 잘 만들어져서 이 제주의 좀 이런 그 모습을 더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기여를 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창사 56도를 축하드립니다. 제주 MBC 56주년 축하합니다. 네, 방송 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56번째 생일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도 네. 축하할까요? 네. 아유, 제주 MBC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자연궁 리포터가 1인 몇 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6번째 생일 이벤트를 제대로 해주셨네요. 제대로 했죠. 네. 아유, 저도 고생하셨어요. 저도 그 덕분에 네. 뉴스 앵커 자리에도 앉아보고 정말 두 분께 영광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앵커 자리에 앉으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게 뉴스, 제주엔 뉴스를 딱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좋은 방송과 좋은 보도를 위해서 열심히 네. 뛰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근데 저도 우리 먹방 자선생도 앞으로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많이 먹는 좌선생이 될게요. 지금도 잘 먹는데 더요. 지금도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건강하게 맞아요. 먹을게요. 충분합니다. 네. 자, 오늘 제주의 뉴스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의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현장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현장에 다녀왔을까요? 정정우 리포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의 네. 발 빠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디 좋은 데를 다녀오셨을까? 아니,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인데 아직까지 제주는 여름인가 봅니다. 아, 덥죠. 아, 그래서 특별한 축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종합 선물 세트. 선물 세트? 축제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함덕에 오면 바다도 있고 낭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레저 제주의 힐링도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도 일상에 지친 사람도 이곳에서만큼은 모든 걸 잊고 즐길 수 있습니다. 레저와 힐링이 공존하는 이곳은 제주 레저 힐링 축제 광장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레저 힐링을 통해서 제주를 즐기고 계십니다. 오, 저 아주 투명 카약이네요. 레저 활동이면 레저 활동, 공연이면 공연,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제주 레저 힐링 축제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뛰어갑니다. 예쁘다. 에메랄드 예뻐요. 제주 바다는 너무 예쁘네요. 지난 주말 함덕 해수욕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이야, 여기 보세요. 난리가 난리가. 지금 EDM과 함께하고 있는 이 워터풀촉성 굉장합니다. 이야, 다들 그냥 뭐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빨리 가가지고 함께 전쟁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들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 말고 다른 물놀이를 즐겨본 적이 있나요? 두 분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저도 해수욕장에서 하는 물총놀이는 처음이었는데요.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낯섦 하나 없이 신나게 물총놀이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샌가 하다 보니 제가 관역이 되어버렸는데요. 저거 보세요. 괜찮아요? 아니, 우리 어머니도 워터밤이 해보니까.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놀았어요. 나도 제주도 사람인데 함덕 해수욕장이 아무래도 제일 좋아요. 함덕을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해변인지 몰랐는데 아담하고 너무 좋네요. 네, 가족이 놀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함덕 해수욕장을 딱 한 글자로만 표현한다면 물총놀이 이외에도 다양한 즐거리거리들이 즐비했는데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바운스 풀입니다. 풀 안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보통 쉽지만은 않거든요. 재밌겠다. 건너는 사람도 또 구경하는 사람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녀 주목하세요. 우와. 자, 조금만 더. 좀 더. 성공. 옆에서 같이 응원하다 보니까 강한 기대감도 동지에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 저게 어려워요, 지금. 쉽지가 않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 보세요. 출발! 아유, 너무 빨리 빠져서 저도 놀랐어요. 자, 출발과 동지에 실패했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정정우 리포터 도전! 멈출 수 없죠. 과연? 출발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도 못 건넌 거 아니에요 지금? 두 개 건넜어요. 두 개 건넌 거 같나? 신나게 물놀이하며 즐겼다면 이제는 감성 충전의 시간. 아 콘서트. 감미롭다. 제주 레저 힐링 축제는 말 그대로 레저와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인데요. 취향에 따라, 성향에 따라 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할 수 있었습니다. 액티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저 스포츠를, 감성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방 체험이나 버스킹 무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레저 힐링. 레저가 아무래도 이 정말 찰떡궁합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벌써 분위기부터가 야 장난 아니에요. 여기 오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서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어나서 노젓는 패들보드, 그다음에 두 분이서 타시는 투명 카약 준비되어 있고요. 이 3종 체험하신 분들은 바나나 보트까지 타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대체 이게? 사실입니다! 야.
자, 여기까지 갔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저도 체험에 나서봤는데요. 다양한 체험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패들보드 체험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완벽하게 다영 씨도 이거 도전했었잖아요. 자, 비장한 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바다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패들보드가 결코 쉬운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다 위에서 중심을 잡고 올라가는 자체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자영국 씨 생각나는데?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간신히 성공! 성공한 거예요, 지금? 또 성공인 거죠? 정말 뿌듯했습니다. 패들보드에 성공을 하니까 다른 체험들도 욕심나기 시작했어요. 이번 체험은 투명 카약입니다. 레저 힐링. 어떻게 좀 이제 레저 힐링 맛을 좀 보고 계세요? 좀 힐링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와보니까 제일 좋은 거 이것만큼은 진짜 어디 가서 잘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뷰? 뷰는 진짜 예쁘던데 진짜. 아마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뷰 하면 함덕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하면 뷰 아니겠습니까? 그 멋진 뷰를 즐기기 위해서 저도 투명 카약 체험을 함께 갑니다. 네, 야. 오, 멋진 남성분. 저기가 이제 퍼스트 카약을. 함덕 해수욕장은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도민들도 관광객도 자주 즐겨 찾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항상 물에서 바다를 향해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은 또 색달랐습니다. 자, 부산에서 오신 김병기 씨. 자, 기분이 어때요, 지금? 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명도 얼굴을 찡그린 분이 없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즐겁고 물총을 맞아도 마냥 즐거운 힐링 공간. 제주 레이저 힐링 축제.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투명 카약 함께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축제장의 분위기도 바뀌어갑니다. 다양한 체험들로 에너지 넘치는 이곳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공연장으로 변신을 하는데요. 자, 이 뜨거운 현장 속에 우리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웨시티! 다른 축제와 좀 비교했을 때 이번 축제는 좀 이런 건 좀 야 정말 멋지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제주도 바다 함덕이라는 요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레저 스포츠들 이게 접하기가 쉽지는 않은 스포츠들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축제 페스티벌 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제주 도민으로서도 너무 좋고 저도 꼭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20대 젊은 청년의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청년의 패기. 자, 다음은 큰 파도처럼 관객들 다 휩쓸고 가겠습니다. 야. 매년 여름 이맘때쯤 함덕해수욕장에서 진행하는 제주 레저 힐링 축제. 올해는 9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펼쳐졌습니다. 피아노 선율과 보컬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다운 제주의 인디밴드 버드와이저가 마지막 날 공연의 문을 활짝 열어줬는데요. 노을 지는 하늘과 푸른 해변, 그리고 감미로운 노래, 이 3박자가 무척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버드 와이저입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바다를 노래하는 그룹 사운드, 스웰시티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감성에 촉촉히 젖어 들어가는 관객들인데요. 오, 터치드.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시원한 무대를 선보이는 터치드의 공연까지. 낮에는 해수욕에 레저 체험에 물총 싸움에 더 이상 놀 기력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자, 마지막은 밤하늘에 펼쳐진 드론 쇼가 함께 펼쳐졌습니다. 이야, 멋지네요. 그러니까요. 아, 저게 실제예요? 밤하늘에 술을 놓은 아름다운 드론 쇼. 함께 하시면서 멋진 축제가 이어졌는데요. 400개의 드론이 밤하늘에 떠올라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공연 너무 좋았고 일단 저녁에 해가지고 너무 낭만적이었고 바다와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았고 다 내년에도 오고 싶어요. 진짜 요즘 본 것 중에 제일 진짜 인상이 남아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만족감이 엄청났죠. 몸과 마음을 모두 충전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 2024 제주 레저 힐링 축제. 더위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찾은 순간이었는데요. 이곳에서의 즐거움과 힐링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축제가 네. 대체 뭘까 엄청 궁금했는데 정말 뭐 하나 빠짐없이 아주 알차게 꽉 찬 축제였네요. 그럼요. 아. 정말 골라먹는 재미 이건 아니겠습니까?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험거리를 네. 그리고 감성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방으로 참 다양한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네. 자, 근데 일단 축제는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이런 활동, 액티비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못 하나요, 이제? 자, 이제 레저 힐링 축제가 끝난 건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레저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레저와 힐링을 함께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다음 기회에 있을 제주 레저 힐링 축제 더욱더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와. 자, 오늘 즐거운 축제 소식 전해주신 정정우 리포터 고생하셨고 다음번에 또 네. 알찬 소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아, 예,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이번 한 주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이주엔 시간인데요.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 제주의 소리 박성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일들이 제주에서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자, 첫 소식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사실 이주엔 코너가 한 주간 제주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코너잖아요. 가급적이면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드리려고 저도 나름대로 엄선을 하고는 있는데 이 한 주간의 일정을 쭉 되짚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 제주 제2공항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뭐 지난주에 이제 기본계획 고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소식들이 있나요? 네, 이후의 일정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좀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됐었던 이슈는요, 소위 에어시티라고 불리는 이 배후 도시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될지가 주목이 됩니다. 에어시티요? 오, 이거는 그 예전에 인천공항 지을 때 좀 그 단어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공항이 생길 때 그 연계된 도시를 또 계획하고 발전을 계획하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배우도시죠, 배우도시. 네, 맞습니다. 예, 이 제2공항 사업을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에어시티라는 개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표현 그대로 이 제2공항과 인접한 곳에 도심지를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지어지면서 새롭게 조성됐던 인천의 영종지구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이게 꼭 맞아떨어지는 비유가 아닐 수는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들 신제주라고 불리는 연동지구 또 노형지구 이쪽도 1968년 제주국제공항이 개항된 이후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심이죠. 제주도는 이 제2공항이 들어선 이후에 성산읍의 항공, 물류, 뭐 숙박, 뭐 관광 레저 기능이 결합된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계획이 전임 원희룡 도정 당시에 구상했던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에어시티와 관련해서는 2019년에 이 관련된 연구 용역이 시작됐는데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뉴스대로라면은 새롭게 바뀐 오영훈 도정에서는 뭐 입장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가보려고 하는 건가요? 좀? 네,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전임 도정에 대한 흔적 지우기 아니냐라면서 조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영훈 지사의 입장은 이미 4년, 5년가량이 지나는 사이에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상황이나 여건도 변화된 만큼 요 현실 반영이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에어시티 계획이 워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제2공항이 착공까지 다다르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배후도시 계획도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또 제2공항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사안도 있다고 하던데. 네, 제주도가 이 제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 사업으로 지정할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법정 용어다 보니까 뭐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전혀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제2공항 사업을 두고 환경적으로 워낙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요. 이 사업을 따로 분류를 해서 검증 과정을 한 차례 더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이제 운영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사안을 두고도 반대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찬성 측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기는 네네. 하거든요. 사실은 이 갈등이 워낙에 좀 심각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 중점평가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좀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제주도 도의회 역시도 이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중점평가 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은 제주도 차원의 합동 현지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 쟁점에 따라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을 꾸릴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이후에는 이 갈등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갈등 조정 협의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갈등을 정말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앞으로의 좀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이었는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형량인 벌금 90만 원을 확정했는데요. 벌써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는데 여지껏 이 오영훈 지사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좀 한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꽤 지나긴 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 공소 사실이 무엇인지 또 어떤 쟁점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가 한창이었었던 2022년 5월에 벌어졌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여러 단체들이 오영훈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이 또 문제가 됐었고 특히 쟁점이 됐었던 것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이 협약식 행사에 오영훈 지사가 깊이 연루됐던 것이 아니냐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고요. 1심과 2심 재판부도 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 혐의가 과연 도지사직을 박탈할 수준의 잘못이냐라고 하는 판단이었던 것인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형량이 벌금 100만 원이 이상이면
공직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 오영훈 후보 캠프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하면서 이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었던 측근 인사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새 도정이 출범하면서 또 고위직 공무원을 맡기도 했었는데 2심 재판에서 형량이 4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모두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게 되죠. 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제주 사회의 응급 의료 체계를 다시 좀 상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이 조산 위험에 있었던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인천까지 이송이 되는 사건이 좀 큰 충격을 줬죠. 어떻게 됐나요, 산모와 아이는? 네, 그래도 다행히 네. 임산부께서는 치료를 잘 받고 좀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좀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면 또 명절 추석이잖아요. 이번에 또 긴 연휴가 이어질 예정인데 아무래도 평소에는 또 명절에 병원 가기가 더 힘들었는데 이번엔 좀 어쩌는지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을까요? 사실 우려대로 이번 추석에도 제주의 응급 의료 체계가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제주도 차원에서 이 추석 명절 기간을 비상응급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비상의료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일일 관리하고 또 6개의 응급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협업을 통해서 환자를 분산 수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 6군데하고 119 구급대가 협업을 해서 이제 환자를 분산 수용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분산 수용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러면? 예, 아무래도 규모가 예. 상대적으로 큰 제주대학교 병원과 제주 한라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봤고요. 서귀포 의료원을 비롯해서 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이곳에서는 경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응급하지 않은 환자는 가급적이면 동네에 있는 병원 의원으로 안내를 해서 특정 병원에 너무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에도 6개의 보건소와 또 42곳의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고요. 또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 의원, 약국을 586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 현황은 제주도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알고 있어도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좀 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계획이 이렇게 발표는 됐는데 사실 갑자기 아픈 사람이 발생하면은 이게 경증 환자인지 중증 환자인지 저희가 쉽게 판단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119나 또 120 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뭐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이 최선일 텐데요. 모든 도민과 방문객들이 이번 추석 연휴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들 정말 즐겁고 풍요롭고 뭐 이런 추석이 명절 연휴가 돼야 되는데 아프게 되면은 정말 병원 생각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픈 사람 하나 없이 좀 건강한 추석으로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말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펜으로 아주 세밀하고 치열하게 4.3을 그려낸 작가와 또 바닷가에서 열리는 생태 미술 현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펜으로 섬세하고 치열하게 그려낸 숲에 담긴 4.3의 서사. 제주 바다와 자연,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알려주는 특별한 프로젝트. 주말 N에서 만나봅니다. 작은 펜 하나로 그려낸 4.3 이야기. 김영화 작가의 그 겨울로부터입니다. 4.3 예술축전 때 포스터를 의뢰를 하나 받았는데 이덕구의 이미지를 넣은 포스터를 만들고 싶다 의뢰가 와가지고 이덕구가 입산을 하고 한라산에서 항쟁의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한 것도 한라산이어서 그 숲을 담으면 어떨까 해서 이덕구의 형상에
숲을 이미지를 섞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제대로 한번 이덕구 산전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3년 전쯤에부터 하고 있었어요. 겨울에 시작해 봄의 풍경으로 끝이 나는 작품. 수개월 동안 300개가 넘는 펜이 닳고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지독한 작업 끝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숲은 멀리서 보면 되게 멀리서 보는 느낌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숲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 좀 크게 그려야 되겠구나 해서 이 공간에 딱 맞춰서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디귿자로 꺾여 있는데 일자형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숲이 사람이 숲 안에 들어왔을 때 어디다 시선을 둬도 숲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사이즈를 키우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17m나 되는 한지에 파노라마처럼 담긴 숲. 전시장에 서면 그 숲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펜이 닿는 자리마다 이미지가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시작은 입구 초입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숲으로 들어가는 이미지인 거죠. 이 발자국이 저의 발자국일 때 이 안에 깔려있는 그 과거의 발자국들 이런 것도 다 같이 중첩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발자국만 딱 찍게 됐어요. 네. 이 작품에서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저기 새겨진 문구인데요. 저게 김경훈 시인의 식구에서 따온 이야기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 억울한 것이다 라는 근데 저 문구에 왜 까마귀를 얹었냐면 여기에 좀 주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 위에 까마귀 한 마리를 앉혀놨죠. 까마귀들이 앉아있는 데가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좀 봐줘봐 하는 까마귀의 시선을 따라가면 그 시선 끝에 뭔가를 보고 있는 거기를 같이 봐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까마귀들을 중간중간에 넣었어요. 네. 펜이 주는 날카로움이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색 없이 가면 더 색깔 없이도 충분히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고 날카롭고 그다음에 뭐 디테일도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펜을 좋아하고 잘 쓰기도 하고 그리고 펜 하나면 되니까 다른 그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펜으로 치열하게 뚝심 있게 그려낸 이덕구 산전. 그 숲에 살았던 사람들을 부디 잊지 말라는 작가의 염원이 아니었을까요? 이번엔 아주 이색적인 전시로 가봅니다. 조천의 바닷가 해녀 탈의장과 불턱이 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럿이 뜨개를 이용해 만든 바다의 생물들. 알록달록하고 모양도 제각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기통과 불턱인데요. 바다와 땅이 만나는 지점에 있기도 하고 해녀분들도 바다가 파괴되고 있고 자연이 아파지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공간을 저희한테 내어주셨어요. 바다와 땅이 만나는 이 곳에서 숲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산호를 가장 중심으로 바다 생명들을 표현했어요. 딱히 저희가 어떤 바다 생명 형태를 구현했다기보다 바닷 속에는 이런 꼬불꼬불하고 갤룩갤룩한 형태의 생명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호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람들한테 산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닷 속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아직은 지켜야 하는 이 바다의 모습을 같이 떠보자 하면서 만든 것들입니다. 산호뜨개 프로젝트를 통해 개성이 넘치는 다양한 산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주 바다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존재죠. 보시면 대부분이 흰색인데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픈 죽어가는 산호를 표현하는 작품이에요. 산호들은 죽을 때 이렇게 하얀색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벌써 뛰어난 것이고요. 한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조금씩 만든 조각들을 이어붙여서 만든 사는 옷이고요. 전시 때 오시면 이거를 입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리장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직업들의 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 안에서는 벌레 인형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녀 사리실에서는 벌레 인형 만들기와 그동안의 작업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나오면 마당이 나오는데 마당에는 또 저희가 지난 5, 6년 동안 해왔던 플라스틱 만다라 작업을 체험해 보실 수 있으세요. 특별한 퍼포먼스도 펼쳐지는데요. 해녀 삼촌들의 삶의 공간인 바다와 타리장에서 펼쳐지는 이색 전시.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연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으로만 많이 하게 되고 오늘 뭐 바다에 플라스틱이 있다, 산호가 죽어간다 이런 것들을 뉴스나 이런 걸로 접할 수는 있지만 바다의 이 짠 공기를 마시면서 바다를 상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호와 해초들이 자유롭게 넘실대는 제주 바다를 상상하고 펜 끝으로 그려낸 숲속 사삼의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 주말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그 산호를 특혜질로 다 딴 그것도 굉장히 좀 신기했고 또 이 하얀색 산호로 표현한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해녀들이 있는 곳에 이 불턱이나 뭐 이렇게 그 타리장 네. 이런 곳에서 전시를 한다니까 정말 색다른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곳에서 또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한다고 하니까 함께 좀 체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 김영화 작가의 펜으로 그려낸 그 겨울로부터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지 그렇죠. 않아요? 네.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만 자면서 300개가 넘는 펜을 가지고 그려낸 완성한 무려 17m의 작품. 네. 이거는 그 작가의 집념과 의지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 작품 앞에 실제로 딱 서면 약간 압도당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덕구 산전도 이거 보니까 그게 그 숲에 살았던 이덕구 6개월의 기간 네. 이거를 겨울에서 봄까지 그 기간을 그려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4.3을 예술로 승화시킨 정말 특별한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알아봐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주말 날씨 오늘도 알려드릴게요. 9월 14일 토요일의 날씨입니다. 오전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요. 오후부터는 제주 전 지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34도까지 올라서 무덥겠네요. 네, 9월 15일 일요일 날씨입니다. 일요일은 전 지역이 맑고 추석 연휴에도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괌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 있는데 제13호 버빙카의 이 경로가 아직은 좀 유동적이래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경로도 잘 확인해 보셔서 날씨 상황 잘 체크하셔서 항공편 문제 없도록 체크를 미리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추석 그 연휴 기간에 어디를 갈까 막 고민 많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정보를 좀 드리면 네. 제주 민속 자연사 박물관에서 민속놀이 체험과 함께 다양한 또 체험거리들이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꼭 가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또 2024 파리올림픽 우리 제주의 자랑 오혜진 선수가 이곳에서 또 사인회가 있다 그래요. 다음 주 수요일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하나 더 알려드리면 같은 날에 제주목관화에서도 아주 다양한 민속놀이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들을 직접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끼리 또 친구 연인끼리 방문해서 즐거운 가을날 추억 만들어 보셔도 좋겠네요. 네. 자, 이제 좀 저희도 정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 추석 명절 앞두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설레기도 하고 네. 들뜨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는 지인이나 뭐 친구, 뭐 이렇게 친척들 만나서 이렇게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추석 명절 때 보면 항상 이 음주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 보니까 연휴가 끝나는 9월 18일까지 음주 단속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한
그런 추석 연휴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풍성한 보름달 보고 소원도 비시고요. 내 마음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한가위 추석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한 주 쉬어가고 그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